자, 여러분, 이제 건축법상 건축선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건축선에서 최소한도 3개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먼저, 건축선은 도로하고 잡하고 있는 대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지상에다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하자는 것이죠. 도로교통의 원활함, 시가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들어설 그 대지가 건축법상 서요돌 미상인 4m 이상 도로하고 딱 양쪽에 잡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양쪽 대지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자 이 건축선을 적용할 때 이렇게 이 도로 폭이 4m 이상인 서요돌 미상이다. 이상일 때이 안에서 이쪽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은 이 도로와 대지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죠. 이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로와 대지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입니다. 그때 이 대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대지 수평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요돌비 미달인 이게 2m밖에 안 된다, 도로가. 그런데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때는 양쪽 대지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건축선을 적용하고자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서요돌비의 2분의 1. 그러면 각각 2m가 되죠? 2m.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 선이 건축된다.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그래서 이쪽 대지 면적 계산은 이것만 가지고 대지 면적 계산하면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에서는 지상에 따른 건축물 건축 담장 축소할 수 없지만 지표 아래의 지하층은 이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한쪽에만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뭐 하하천이 있다든가 철도 솔부지 경사지가 있다. 그러면 이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도로폭이 2m다. 그러면 이 대지 안쪽으로 서요돌배 상당한 수평거리. 그러면 이 4m가 총 들어가는 거죠. 건축선이 이렇게 거지죠.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지상에 따 건축물 건축 담장 축소해서 안 되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이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를 해도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 나갈 때에 도로면부터 지상 4.5m 이하에 출입구 창문 이걸 설치해서 이걸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꼭 알아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수, 구청장 있죠? 그네들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계 있고, 도시계 아닌 비도시는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보존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도시계에서 비도시로 간통하는 도로. 이 도로폭이 서요돌비 이상인 4m 이상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역에 한해서만 아까 그 지자체장은 대지 안 했다. 이게 대지다. 그때 대지 안 했다. 최대 4m까지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때 이 건축선이 대지 안에 이렇게 이게 대지다. 그러면 대지 안에 이렇게 확정 지정 고시됐다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 건축선이 대지 안에 이렇게 지정 고시됐다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지상에 따른 건축물 건축 담장 축조 못한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건축선 소지면 없는 구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235페이지 쫙 정리됐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 중에 저 밑에 건축선이나 건축장 가로 1번, 2번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236페이지 1조 확보량 건축 높이지 않았죠? 이걸 1조권 규정이라 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먹고 살수 있는 권리, 일조권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처음권적 권리라면서 그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옆집에 햇볕을 들어가는 거 막지 마라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바로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이죠. 이런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은 어느 용도에 따라 건축물 건축할 때 강하게 적용하고 있느냐? 우리 도시민들이 주택지로 쓰게 되는 전적인 땅이 전용 주거지역에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들은 정복 방향의 인접될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건축 높이가 9m 이하면 정복 방향은 인접될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1.5m 뛰어서 건물을 올라가게 되고요. 그 높이가 9m를 쳐가면 그 높이의 2배 이상 이격시켜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하죠. 그 정도만 받으시고요. 다음에 통과해야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4번. 2층 이하로서 28 건축물이라는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인 건축물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별표 있죠. 가로 3번. 쌍가로.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아예 공동택 같은 건축물 건축할 때 일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5번에 1번, 2번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 건축물상 허가권자가 도로로 둘러싸인 1단층을 가로구역이라 하는데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이때 같은 가로구역 아닐지라도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에게만 그런 권한을 법에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만 자기의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조례, 광역시장은 광역시 조례를 통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뿐이다. 꼭 아시고, 남의 통과. 그 다음에 나머지 238페이지도 넘어가도 되겠고, 239페이지. 공개공지 등 확보하나 했죠. 이건 시험에서 꼭 나올 거니까 잘 정리를 해서 점수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공지 아시죠? 공개공지가 뭡니까? 공개공지, 공개공간. 우리 공중에게 개방시켜 놓고 있는 빈터. 이거죠? 빈터. 그래,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서 제공되는 공간. 쉼터. 그래, 우리 시민들 편하게 와서 쉴수 있는 공간. 이게 바로 공개공간이죠. 이런 공개공간을 설치할 대상 건축물 있고, 대상 용도지 있죠. 그리고 설치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얼마까지 대지 않았다 공공지 설치해서 우리 시민의 쉼터로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가? 대지 면적 10% 이내다. 대지 면적 10% 이내를 자기 땅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설치해서 제공했다면 인센티브 주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을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한대. 완화 정도는 국회에서 건축물 만들 때 대통령이 시행령에 따라 위임을 하게 됐죠. 시행령에서 위임받아서 정하기를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제한만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만 완화해주고 말았죠. 그래서 1.2배까지 완화를 해준 것은 용적률하고 건축 높이제한이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공공지를 설치할 대상 건축물이 있고요. 대상 건축물. 그리고 공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용도지역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용도지는 철저히 암기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문제를 맞히냐, 못 맞히냐, 이게 결정나니까요. 대상 건축물 가볍게 읽으면 돼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바닥면적 5,000점 대상인 무나미 집회설, 판매설, 판매설 중 농산물 유통설은 제외해서 설치를 면제해준다.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큰그 관광 호텔 같은 그런 숙박설, 관광 숙박설 같은 거. 자, 그리고 위락산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 업무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라고 그랬죠. 아, 이때 이제 확보 대상 지역이 중요한데, 이거 암기법 해가지고 외워버리라고 그랬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자 이렇게.
이걸 외우지 못하면 꽝 이겁니다.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상업적 네 가지 중일유권 꼭 아시죠? 아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그래 가로 이 거기 확보 대상 지역 암기표 써놨으니까 외우시고 확보 면적 대지면 10% 이내 꼭 아시고 그리고 나머지 저 5번 1.1가 완행수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이다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240페이지 대지안을 적용 그것도 출제가 유력시 되죠. 대지안을 적용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대지안의 적용은 왜 우리 건축법에서 두고 있느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대지안에 적용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 건축만 다 들었으면 삭막해서 좀 그렇죠? 그래서 대지안의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라면 대지안에 약 10% 정도를 적용해서 내놔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 다 대지 면적 200종부터 이상이라고 해서 다 내놓은 게 아니고 면제 대상도 있어요. 대지 면적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거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 꼭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하는 건 잘하지만 의무상 아니다.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대지안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걸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를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 보전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도시는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색 있죠. 이 대지안의 적용해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도시민들 주로 주거적이고 상업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강하게 적용하자 해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지역은 풀밭인가 적용해봐야 의미 없어요. 비도시역도 그러고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여기 녹지역이라면 적용 면제 비도시역도 적용 면제 왜? 대지 면적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대지안에 따라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해서 나무 심어놓으면 거기는 풀밭이 돼가지고 여름에 풀씨가 날아서 마당이 풀밭 돼버립니다.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보전 적용 면제 적용 면제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다만 비도시라도 계획으로 개발하자는 지구 단위 계획은 면제가 안 됩니다만 아무튼 녹과 농자가 나오면 일단 면제 공업적의 공장에 들어가게 될 때 공장 세 가지 나오죠. 그 면제 이렇게 기하시고 그래 주거적 상업적에다가 건축할 때 적용을 강하게 적용한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생각해 주세요. 그래 이 물류창고의 물류시설을 연면적 1500점부터 미만으로 건축을 한데 그 중에 주거적 상업적이다 대지면 200점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적용해야 됩니다. 주거적 상업적이 아니면 적용을 면제해 줘요. 자, 그 내용이 포인트가 되는데 그리고 어떨 때도 적용 면제하냐 가선축물 축사 연분이 함유된 대지 이런 것들은 면제해 주죠. 자, 그래 박스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해가지고 녹지적, 비도시적, 도지의 연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축사, 가선축물, 그 4번 공장, 공장, 공장 이렇게 나와있죠. 특히 5번 중요하죠. 연면적기가 1500점부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주거적, 상업적 건축될 때는 면제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밑에 별표 써놨죠. 대지 면적 200점부터 이상인 대지로서 주거적 상업적 건축하는 연면적계가 1500점부터 미만인 물류실에도 적용을 꼭 해야 된다. 두 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통과. 마지막에 3번. 대지 분할 제한은 머릿속에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건축물 있는 대지는 그 대지가 주거적이면 60, 상업적, 공업적 각각 150, 150, 녹적 200, 나머지 지역은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방하주간의 건축물에서요. 1번 방하주간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예벽, 예벽에 붙다 지붕도 하나 써보세요. 지붕을
내와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2번도 하나 볼까요? 가로 2번. 방하중하는 공작물 중 간판, 강고탑,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주부를 불연재료로 한다. 그 봐두시고. 초고층은 주물의 피난정구요. 준 초고층은 주물의 피난정. 이건 좀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들은 지상층부터 최대 지상층부터 최대 몇 개층마다 1교수 이상 피난정을 설치해야 되는가? 30개층마다 1교수 이상 설치해야 된다. 봐두시고, 준 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위아래 5개층이 됐다. 1교수 이상 피난정을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243페이지. 243페이지 보면 건축물 대장 나와 있죠. 이 건축물 대장에서 알아야 될 거.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건축물 소지에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을 건너뛰어서 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시 등기 촉탁 가능 사유가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있는 네 가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상 내용을 변경 기재하게 되는 아까 그 다섯 명은 건축물 대장 소관청은 바로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다가 변경해달라고 촉탁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 등기를 촉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은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가? 신규 등록. 그거 받으시고, 그리고 통과해도 되겠네요. 244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하나 있죠.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최근에 두 번 출제됐는데 그것이 다 2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죠. 건축 분쟁이 발생했다. 그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당사자 만나서 합의로 처리하는 방법. 바로 책임 있는 부분 인정하고 바로 손해배상 얼마 해주겠다 합의하면 되겠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면 1심, 2심, 3심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속도면 많이 깨지죠. 그래서 단시간, 짧은 기간 내에 거의 비용 들어가지 않고 분쟁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그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다 분쟁을 해소해 주는 거 아니고 시험금으로서는 여섯 가지를 주된 조정, 재정해서 분쟁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 위원회의 소관상은 여섯 가지 정도는 시험금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여섯 가지를 우리가 박스 1번부터 6번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4번, 5번, 6번에 딱 포인트 맞춰가지고 건축 관계자 하나, 그 다음에 인근점이 둘, 관계점 기술자 셋,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서 치고받고 할 때만 여기서 바로 분쟁을 해소하지. 건축허가권자 뭐 이런 자들로 분쟁 발생한 것은 여기서 해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해할 것은 건축 관계자 뜻을 아셔야 돼요. 건축 관계자라는 것은 네 명이 내포 있다고 했죠. 그 건축자 하나, 설계자 둘, 공사 시공자 셋, 공사 감리자 넷, 이네들이 건축 관계자입니다. 이네들이 치고받고 하는 건도 여기서 분쟁을 해소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가셔서 이 분쟁의 건을 바로 당사자가 합의하다가 안 되니까 이 위원회에다가 사건 당사자 중 1인 이상 여기다 신청을 내고 왔다. 이걸 조정신청을 하고요. 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내에다가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여기다 신청을 접수한다. 이걸 재정신청을 하고요.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위원회를 이 안에다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재정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고 조정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며칠에 이 절차를 끝내줘야 되냐? 60일. 조정신청이 아닌 재정신청을 받았던 재정위원회는 이것을 꼽히기 120일. 그래 이 기간 내에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처리가 있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사건 당사에 보내요. 보내면 사건 당사자는 며칠 내에 수리비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10월입니다. 만약 그걸 받아들여서 땅, 기명 날인했다 그러면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똑같이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또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정보를 사건 당사에 발송했다 그러면 사건 당사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60일에 판단을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60일 지나면 소송 제기 않고 60일 지나면 이거 받아면 건조하고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60일 내에 소송을 처리하면 이걸 받아면 건조합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인 걸 간주되면요, 바로 그 재정 정보 내용은 재판상 화해가 상립된 간주가 되죠. 자, 그 정도를 좀 봐두시고요. 4번에 이 조정 재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정확하게 알려내기 힘들 때는 전문 기관에게 감정 진단 시험을 의뢰해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은 사건 당사자가 일단 합의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정하고 자기들이 그 비용을 내면 되는데 합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5번, 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요, 비공무원도 계십니다. 비공무원이 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사건 당사자에게 나에게 좀 유리하게 조정과 재정해달라고 뇌물을 넣어줬다 그러면 그자에게도 형법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그 수뢰죄, 뇌물 수수죄 뭐 이런 걸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 특별건축에 나오는데 특별건축계획은 세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이 특별건축의, 특별건축계획 말 그대로 그 구역에 딱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기술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해 준다든가 완화 적용해 준다든가 통합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건축 기술자들 그 특별 건축구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될 때는 자유롭게 자기의 건축 기술을 적용하여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다 그 독특한 건축물 탄생을 유도하고자 이 구역이 지정되죠. 이런 특별 건축구역은 누가 지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지합니다. 이때 시도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해달라고 바로 그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정 제안을 받아서도 또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건데요. 240페이지 4번 특별건축 지정 제안을 좀 체크할까요? 이 특별건축의 지정 신청기간 예의자는 시도사에게 특별건축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때 제안을 하려면 제일 밑에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국유지 공유지는 그 해당 관리청한테 동의서 받아서 바로 시도사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제출이 들어가면 시도사는 사료 받은 날부터 40분 내에 검토를 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했다면 14일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거나 이 정도 보시고 4번은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축을 하게 될 때에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규정, 주차장법에 따른 보호설치장 설치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관 법률에 따른 공원 설치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를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통합적용 가능하다. 세 가지. 다음에 통과하고 쭉쭉쭉 넘어가셔서
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할 수 없는 장소를 좀 아셔야 되겠는데, 이 특별 건축구역은 새로운 건축물을 엄청 많이 건축을 하고 있다든가 하고자 하는 지역, 이런 개발 예정지에 따라 정비예정지에 따라 지정한 것이지, 다른 법에 따라 여기는 되도록 건축을 묻히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라고 세게 규제해 놓은 장소는 지정 못합니다. 그래,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바로 택지개발 사업구역, 뭐 행정주 시 복합도시 사업구역, 혁신도시 사업구역, 다 이게 엄청난 개발 행위를 해서 건축물 질적장소죠. 이런 데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토부 통장 시도사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하고자 한 지역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정을 하기 앞서 미리 그쪽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는 꼭 해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은 꼭 아셔야 돼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라도 지정을 할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요. 장소를 네 가지로 쓰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발잔교,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여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자,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부터는 쉬었다 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